그 이제 인성 면접이랑 토론 면접이랑 협상 면접. 네, 받았던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내가 하려고 했던 답변인데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면접을 어떤 거 물어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몇 차로 나눠졌나요? 먼저 한 번인데 그 한 번에 세 개를 봐요. 네. 그 이제 인성 면접이랑 토론 면접이랑 협상 면접. 네. 그 받았던 질문들이 어떤 거였는지 좀. 일단 협상 면접이랑 토론 면접은 주제를 주고 이제 하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뭐 딱히 이렇게 해드릴 말씀은 크게 없고 그 두 네.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는 컨셉? 토론 면접 이렇게 하다가 뭔가 저분이 발언권이 많이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먼저 이렇게 여쭤봐 드리고 1번 지원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발언권을 토스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하는 네. 몇 명에서 들어왔어요? 7명 저희는 7명. 와 7명에서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요? 진짜 많아요. 양보하는 컨셉은 거기서 몇 명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 다 붙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 사람한테 발언권을 줘서 그 사람이 잘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저는 디메리트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쵸. 들 수도 있어가지고 양보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보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것도 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좋게 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필을 해야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은 전공은 어떤 거 물어봤어요? 전공 물어봤어요? 네, 전공은 네 물어봤는데 그 이제 토론 면접 끝나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 답변했는지는 말 안 할래요. 아, 네. 근데, 유독이랑, 동기기의 차이점? 유독이랑 동기기의 차이점? 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네. 그게 아직도 맞나 아닌가 모르겠어가지고. 전체적인 개념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력, 저는 이제 수력연수 직군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네. 네, 이제 한 명만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 면접 끝에서 물어보는데 혹시 뭐 수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뭘까요? 뭐 이렇게 하면 손 들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1번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하세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1번부터 하세요? 아니면 이제 7번부터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답변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답변인데 똑같은... 저 그랬거든요. 네. 와 진짜 저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선 지원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말씀해주신 질문에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되게 면접 붙을 수밖에 없는 느낌인데요. 아니요, 그런. 네, 네.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좀 첨언하자면 이런 부분도 맞죠. 있을 겁니다. 네. 면접자분이 되게 좋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인성은 어떤 거 물어봤었어요? 인성 기출이요? 네.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자기소개서 기반해서 물어보나요? 네. 그렇죠? 공기업은 네. 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물어봤고 되게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압박 질문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좀 싸한가요? 면접관님이 총 세 분이셨는데 두 분은 엄청 친절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압박 질문 하시고 진위 여부를 한... 진위 여부? 네. 그거를 저 느낌상 그랬어요. 얘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한번 조금 압박해가지고 알아내야겠다. 근데 그게 뭔가 기분 나쁜 그게 아니라 네. 그런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거짓말을 치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고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은 일단 1분 자기소개 근데 1분 자기소개에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 넣었거든요. 뭐 저 막 운동하는 거 마라톤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거 넣고 막 그랬었는데 자소서에 봉사 관련한 것도 썼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물어보셨어요. 총 20분인가 그랬는데 그 봉사 관련한 질문만 한 8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봉사 뭐
옛날에 뭐 했냐, 그거 하면서 힘들지 않았냐, 뭐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 요즘도 한다 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또 생각나는 건 한수원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두 가지만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누가 한수원 준비,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해서 와요. 그냥 붙었으니까 준비하는 거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완전, 완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한수원을 오기 위해서 전기기사 떴다고, 전기공사기사 떴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자격증 준비를 해서 뭔가 발전 그런 설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저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한국수료 원자로 이렇게 최근 사업이나 최근 이슈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꾸준히 기사를 봐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꾸준히 기사를 봤다고 했는데 한국수력 원자력이 하고 있는 뭐 사업 두 개만 말해봐라? 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물어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 같네, 진짜로. 그쵸? 네. 그래서 또, 아, 네, 또 생각할 시간, 또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원자력 해외 사업 펼치고 있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또 되게 여러 개를, 지금은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이랑 신재생 에너지 조금 더 펼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할 말고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으로 뭐 효율을 내었던 경험? 그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또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외운 게 아니 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아까 전에 면접 보실 때 한 명 아빠, 그럼 두 명 친절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세 명이 그 면접 다 똑같이 해요? 아니요. 날짜마다 다르고 방마다 다르고 또 조마다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른 그 면접 후기를 봐도 한 분은 아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진짜 역할이 있나 봐요. 방마다 다 다른 면접관이. 다 다른데. 방마다 다 이렇게 있어서 뭔가 게임하듯이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분이? 인성 면접에 많이 있어요. 면접에. 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면접관님들이랑 소통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협상 면접이랑 토론 면접은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엄청 부르고 보시니까 치열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다들 봐주시더라고요. 네, 모든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치열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일단 저는 필기를 붙을지 몰랐어요. 네. 근데 필기에 붙었는데 시간이 10일이 남은 거예요. 아, 되게 되게 전략적으로 그 면접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우선적으로 면접 스터디를 바로 구했어요. 스터디로 공부하시는 편이군요. 한국수력 원자력은 막 협상 면접, 토론 면접 있으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같이 해야 되니까. 네네,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는 창 보자마자 바로 오픈 카톡방 검색해가지고 한수원 면접 스터디 구해가지고 이제 토론이랑 협상은 그렇게 했고, 이제 인성 면접. 인성 면접은 제가 이제 혼자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한수원 현직자분께서 전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길잡이가 돼주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처음에 일단 뭐 웹사이트나 뭐 짐 이런 거 다 총동원해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모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몇백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수원 면접 기출문제? 네,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쓰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들을 다 카테고리화를 시켜요. 예를 들면은, 아, 이건 인성 물어보는 거네, 뭐 이건 윤리 물어보는 거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애사심 물어보는 거네, 뭐 아니면 이건 직무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카테고리를 나눠요. 소통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양보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카테고리화가 다 되는데, 그렇게 질문을 카테고리화 다 나눈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맞는 제 경험을 찾아요. 내가 이제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통 경험, 아니면 실패한 경험, 물어볼 때 내 경험이 뭐였지, 뭐가 있지, 이제 이렇게 경험을 다 하나씩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해석 페이지를 싹 보고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회사마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보고 정리를 하고 직무기술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 관련된 그 인재상이나 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것들을 A4용지에 한 몇 장 정리를 해놔요. 네.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고 답변에 녹여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답변을 작성하는 거죠. 회사 사업 같은 거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받았거든요. 회사 사업. 뭐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두 개 말해봐라. 어려운 점 말해봐라.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런 걸 답변할 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되게 신문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저도 되게 도움이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뭐 정기신문 오피니언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전문가들이 쓰신 칼럼이나 사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아 이런 전문가분들은 뭔가 현재 이 전력시장 그다음에 뭐 한수원의 뭐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고 내 머릿속에 이제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하게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이 블로그에 있나요? 과정이요? 뭐 그런 자료들이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면접 자료는 블로그에 올리진 않았고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과정은 네네. 올려놓기는 했어요. 아 그러면 그 동영상 링크에 놓겠습니다. 네. 그게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근데 되게 카테고리화해서 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저도 그거를 저한테 누가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엔지니어 서비스에 한번 넣어야겠는데 면접 그런 거. 그리고 전기신문 오피니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는 언제 또 읽으셨어요? 취준생이 사실은 접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거. 평소에 유튜브 같은 거 막 봐보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련한 그 영상들이 네, 유튜버들 있죠. 면접 유튜버. 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도 들어서 찾아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항전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한국전력공사 사내망에 이렇게 조간신문, 석간신문 약간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전기 관련한 그런 신문들이 올라와요. 네. 그런데서도 거기에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설, 칼럼 이런 거. 저희도 카카오뷰라는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컨텐츠 큐레이션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전기신문, 그리고 에너지신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공기업 취준생이 다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만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딱 저희는 그것만 보면 된다. 네네. HVDC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홍보를 해가지고 네. 공기업 취준생들 볼 수 있게. 진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취준생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조금씩 알아두면 좋잖아요. 맞아. 10일 남았다고 해서 빠짝하기가 좀 어려운 맞아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스크랩 된 자료가 없었다면 아마도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이틀 전? 아 그렇구나. 카카오뷰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어쩐지 저는 몰랐어요. 네. 네.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전기직 공기업 취준생이 봐야 될 자료들만 딱 면접 자료나 그런 개념 자료.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네. 블로그에서 그냥 따다 문제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개념 정리를 한 그냥 블로그 글을 따서 만들었어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블로그 글을 보고 그 전공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공 필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내가 블로그에서 본 건데 하고 블로그 보니까 그 그림 그대로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부발전 기출문제 풀면은 링크를 걸어놓기도 했어요. 이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거 여기서 가져왔다. 그거를 이제 또 콘텐츠 큐레이션에 넣으면은 진짜? 중부발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블로그 글 보면 된다. 이거 나왔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좀 하면서 전기직 공기업 취준생이 봐야 될 자료들만 모아놓는.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 보면은 네. 나중에 진짜 전기직 공부가 진짜 쉬워질 것 같긴 해요. 네. 자료가 많이 없고 그렇잖아요. 네. 되게 잘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시다. 이제 제가 이쪽 섹터에 있다 보니까 네.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여기서 맞아.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많이 없네라고 해서 저도 이쪽 사업에 뛰어든 거라서 그런 니즈가 있는 걸 알고 네. 한 거라서 공대생들은 어렵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전기 자기학 문제 공식 푼 거, 공식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엄청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네.
그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 여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아 이렇게 보면 좋구나. 공식을 이렇게 하더라도 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분야고. 맞아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공식을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공식도 그 알죠? 기호가 다 다르게 쓰여져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네. 거. 맞아, 맞아. 그리고 비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아, 뭐 맞아. 입실론. 나눠져 있고. 네. 입실론 R로 되어 있는 것도 맞아. 있고, 입실론 S로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네. 것들. 문제를 보고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기기사 기출문제에서조차도 입실론 S, 입실론 R 둘 다 써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조금 다 알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개념 그 공식 다 외워야 되겠지만 문제도 꼭 풀어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당연하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최단 시간에 세팅 돼야 되고 합격하신 게 공기업 타겟으로 기출문제를 잘 푸셔가지고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생각해보면 일단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한 거랑 네, 공기업 기출을 많이 푼 거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한 수업 문제 딱 풀었을 때 아 합격하겠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전공은 쉬웠어요. NCS는 생각보다 많이 못 풀긴 했어요. 막 나중에 비교해보잖아요. 네네. 근데 NCS 생각보다 많이 못 풀었는데도 합격을 한 걸 보니까 전공? 전공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면접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면접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허들이에요. 필기 점수가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래서 필기를 되게 간발의 차로 다시 못했어요. 아. 한 1점 정도 차이 났나? 오. 네. 그러면은 되게 유리하네요, 그런 게. 10점 이상으로 그렇죠. 합격하지 않아도. 진짜 운이 좋았어요. 오. 한수원에 딱 최적화 되셨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 공기업에 들어가셨는데, 또 기술사까지 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있어요. 오. 네. 어떤 기술사 생각하세요? 뭐 지금은 발송 발송 매전 발송 매전 그거 보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 네. 공대호관 네 맞아요. 공대호관 아. 너무 잘 가르치시고 네네네네 유명하시죠. 네. 네. 그럼 기술사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어떤 개념에 한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하신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 이거는 내가 원리를 모르고는 진짜 못 지나치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꾸 까먹고 맨날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 원리를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치면은 공대 5관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아 어떤 거였어요? 구도기, 동기기 약간 이런 부분, 전기기 부분. 기기 부분이 좀 나와요. 발송되잖아요. 네, 처음에 저는 그 동기기, 직류기 이런 거 원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크기는 얼마나 한 건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물어보진 않았던 건데 네네. 여성으로서 사실은 공대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오, 그쵸 그쵸. 처음에 선택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되게 막연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전기직 하면은 뭔가 취업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막상 알고 보니까 되잖아요. 다들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모르기 때문에 드는 되게 막연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최근에 보면은 여성 비율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런 그렇죠. 제도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다른 게 없지 않아요? 여자나 네. 남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걱정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조금만 하고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수익에서 다 기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블로그 수익 그 요점 정리 네네 아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기부하시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기부를 해요. 네. 다양한 기부 단체들이 있잖아요. 뭔가 한 곳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하는 곳은 보통 어린아이들 뭔가 그 조손가정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대아동 이런 거나 아니면 결식아동 그거 이외에 뭐 동물단체에도 하기도 하고 독거노인분들한테도 하기도 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런 봉사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원래부터 있으셨어요? 봉사활동 한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서브노트를 구입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냥 선한 영향력 네. 네, 이런 게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 기부라는 것이 저는 그 군대에 있었을 때 네네.
저희가 베트남 군인들이랑 싸워가지고 베트남 군인들이 죽었었어요, 옛날에. 베트남 공군 자녀들, 네. 저는 그분들에게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얻게 되는 그 마음이 네네.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랑 가치가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기부를 해서 얻게 되는 그 마음의 뭐라 하지, 풍요로움? 이게 그 내가 몇 푼 기부한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말고도 얻을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진짜. 네. 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걸 얻었죠, 저는. 블루그 통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기부하면서. 네. 네. 엄청 감사한 마음이죠, 진짜. 그러면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 네. 면접 때 했던 걸로 똑같이. 네? 장난이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네네. 네. 합격자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주시면. 합격자로서가 아니라 취준생으로서. 네, 취준생으로서. 네, 그 취업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목표를 이루기까지 저는 사람마다 다 그런 기간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뛰어서 도달한 그런 취업이라는 그런 거에 도달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건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하게 된다거나 그냥 자주 우울하고 뭔가 내가 당장 이루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뭔가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다루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뤘던 저만의 방법은 뭔가 되게 사소한 성취감을 쌓아가는 거 그런 걸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매일매일 뭐 3km, 5km라도 달리기를 했어요. 네, 달리고 나면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진짜 도움이 된대요.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진짜 달리고 나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엔돌핀이 나와서. 아, 있죠, 있죠. 네, 운동. 저도 네, 좋아해요. 그렇죠. 한 13분 이상 뛰면은 뭐 좋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블로그에 책 읽고 올려요. 근데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또 책을 뭐 몇 권 읽었네? 뭔가 그런 사소한 성취들을 뭔가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3년 늦었네? 그럼 3년 더 살지 뭐 약간 이렇게 조금 내 상태를 가볍게 보는 취업이라는 게 당장 진짜 죽을 만큼 힘들긴 하지만 뭐 20년 뒤에 내가 지금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렇게나 큰 문제일까? 약간 이런 생각. 마인드가 되게 멋지신데요? 3년 늦었으니까 3년 더 살지 뭐. 오, 네. 저도 그건 하나 배워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엄지월드 그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발성매점 기술사를 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료 발성매점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발성매점이요? 제가 나중에 네. 공부하게 되면은 네네네. 정리를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럼 저도 네. 참고를 하면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좋습니다. 발성매점 기술사까지 한번 가시죠. 네. 지금까지 파워블로거 엄지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